영업이 힘드시다고요? 영업의 신을 믿으십시오. 최고의 고수들만 모시는 영업의 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거의 확률상 첫 번째 거절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잘 무너져요. 네 번째 그냥 아작나요. 막 울면서 다 내놔. 그만큼 두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거부가 심했던 거는 두려웠었는데 그동안에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중에서 이상한 놈이 계속 오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놈은 아니에요. 이상한 놈.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네.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동네 특이하네. 아 재밌어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유머가 있으셔서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일부러 원래 유머가 있는 겁니까? 좀 노력하신 아니요, 겁니까? 저는 유머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처음에는 이제 여성분 앞에서는 설명도 못했어요. 제 고객의 95%가 남성분이세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계속 저만 보시는군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 좀 그 예쁜 사람만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했나 보네요. 여성분들한테 하면 이상하게 제가 그 막 패턴이 무너져. 그 설명에 대한 루틴과 패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성적이지 못했어요. 우리 영업이 그 사실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맞는 영업이거든요. 그렇죠. 이 봄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상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성 터치가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모자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그 가슴 깊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가슴 깊이 들어오는 질문들. 남자들은 그냥 액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액면적인 질문은 쉬워요. 어제 야구 누가 이겼지? 계속 뭐 그런 질문들.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어떻게 질문이 들어오냐면은 뭐 어제 야구는 어떤 재미가 있었냐? 왜 졌냐? 뭐 이런 한 번 더 들어오니까 그게 내가 설명하는 패턴이 엉키더라고. 처음에는 남성분 위주만 막 했어요. 남성 위주만 많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영업할 때 남자가 편했어요. 네, 남자 남자가 편하더라고요. 단순해요. 단순해 네, 진짜. 네. 오히려 남자들이 충동 구매를 잘합니다. 아,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처음에 항상 물어봐요. 남성분은 작은 관리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합니다. 그럼 아싸 하고 이제 집사람이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집사람이 하죠. 물러나면 안 돼. 두 번째 질문. 비상금 있으세요? 따로 관리하는 자금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다 있어. 그거는 거의 다 있어. 그러면 그거 얼마 정도 관리하시냐고 딱 그렇게 이제. 이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네.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이혼 자금도 준비하셔야 된다. 아 제가 최초로 이혼 자금으로 팔았던 사람이에요. 네, 이혼 자금. 본인은 준비. 철저하게 하고 있죠. 뭐야? 아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저 주무시고 계신 분이 6분 뒤에 일어나겠네. 예, 아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또 우리 청중분들에게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서 주옥 같은 얘기가 나와서 질문 못 받았네요. 자 우선 첫 번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네 번 정도 이렇게 만나러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제 저희가 상대방 이제 고객이나 이렇게 이런 상대방이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지 그리고 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첫 만남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 때마다 뭔가 이제 그런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 오케이 지금 잠깐 저 질문 오히려 질문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이 말을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들어주는 편이세요? 질문만 하고 들어주는 편.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만났을 때 필사기가 있으세요? 필사기요? 예. 아니 10년 차시니까 분명히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질문 찬질문을 많이 던지죠. 어떤 거요?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이 뭡니까? 아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날 때는 또 처음에 말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고민을 들었으면 두 번째는 그 고민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이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갖고 가겠네요. 그 정보를 갖고. 예. 고민했던데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듣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는. 예. 뭔가 이제 뭐 이제 세이지적인 그런 주고받는 게 있다면 그때는 이제 눈으로 보여주죠.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눈으로 얘기한 거를. 아,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네. 사례를 들어주면서 신뢰감을 얻는군요. 네, 편하다면 예. 그때 이제 드리미는 거. 아, 그때 타이밍상 이제 훅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분이 원하는 걸 해결해주고 네. 내가 이제 원하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스타일인 거네요. 네. 여기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질문을 좀 많이 한다. 고민이 있냐? 예, 고민이 있냐? 저는 고민이 없고요. 네. 이거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 스타일에 대해서. 네. 아, 아니 그렇게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데 근데 그 질문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나이스하거나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확한 방법은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우선 이제 결론부터 드리는데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제가 9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야 될 때는 90% 이상 듣는 것 같아요. 상황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5대5가 될 때도 있는 거죠. 그 왜 그럴까?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해요. 네. 내가 말을 많이 할 때는 일단 그 원래 선천적으로 말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거를 이제 보통 한 7초에서 30초 안에 파악을 다 해야 돼요. 아.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혹시 그 심리학 쪽으로 해갖고 많이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심리학에서 나온 뭐 요즘은 워낙 보편화됐죠. 뭐 MBTI라든지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그걸 알아요. 디스크. 예, 디스크라든지 그런 걸 알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한 번씩은 이걸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테스트 해본 적이 최소한 30번, 100번 이상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아. 그거는 멀리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조직원들, 자기 가족들, 우리 요 정도면 하면 충분히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은요.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성향이 나옵니다. 이 사람 내가 말을 좀 해줘야 되겠네. 이 사람은 들어야 되겠네. 아, 이 사람은 감성 터치로 가야 되겠네. 이 사람은 확실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조져야 되겠네. 이게 딱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틀려지는 거죠. 어, 그렇구나. 그쪽을 좀 많이 한번 좀 심도 있게 반드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한번 심도 있게 파면은요. 근데 제가 요즘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어찌 보면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조금만 지나면 AI 시대가 되거든요. AI 시대. 모든 게 심지어 이제 보험 설계조차도 컴퓨터가 다 하거든요. 전산이 다 하거든요. 이제 의사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우리 감성 터치가 필요한 세일즈 쪽인데 그런 쪽을 많이 무장이 돼 있는 세일즈맨들은 앞으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 네. 예. 생각을 좀. 그래서 미래에 안 없어질 직업이 이제 종교인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심리 상담사, 예,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강사도 안 없어집니다. 웃겨야 되잖아요. 같이 즐겨야 되니까 이제 소통하는 직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예, 애니어그램부터. 그게 좀 괜찮아. 애니어그램부터 해서 뭐 장형, 머리형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애니어그램 예. 그다음에 디스크가 또 있고, 예, MBTI 그런 것도 있고, 사상 체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예. 유정윤 소장님 유정윤 소장님 오셨거든요. 뭐라 소양이? 소양이 나왔죠. 바로 맞히잖아요. 그 느낌이 다른가요? 소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딱 나오죠. 저도 이제 조금 배웠어요 그분한테. 그분이랑 저랑 동갑인 거 아세요? 아 진짜. 아 동갑이에요. 제가 좀 동아리죠. 저도 깜짝 놀랐어. 우리 동갑? 이야. 오케이 어쨌든 질문 받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저기 보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란에요. 저랑 카카오톡 친구 맺기 주소 올려놨습니다. 그러시면 OBM 설득 마케팅 이북 오프닝까지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랑 친구 맺어주세요.